태일공 집중수행 3일차에 치유됐던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9월부터 척추협착증 때문에 우측 다리가 통증이 심해서 앉아서 수행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도장에서 할 때도 서서 하는 경우가 많았고 무릎을 꿇어서 중간 다리로 앉아서 수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너무 아파서 밤에 잠을 못 이루는 날도 많았습니다. 정형외과 통증 클리닉에서 시술도 받아보고 한의원에서 침도 맞고 한약도 먹어봤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문득 도공으로 치료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금요일마다 집중 도공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어느 순간부터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공으로 치유가 됐구나 생각했는데 태일공 수행 오기 2-3일 전부터 다시 재발이 되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아파서 괴로웠는데 태일공 수행 3일차 밤 9시 좀 넘었을 때 누군가 와서 치료해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큰 나사목 같은 것이 제 4번, 5번 척추 사이로 꾹 들어와서 한참을 누리고 있다가 10분 정도 지나니까 척추를 중심으로 왼쪽 위아래로 바늘 같은 것이 침 놓듯이 꽂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어떤 의사가 와서 저를 시술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좀 있으니까 우측 무릎에 냉기가 느껴지면서 나쁜 기운이 빠져나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에 수행을 하는데 다리가 아프지 않고 온전히 책상다리를 하고 앉아도 통증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주문 소리에 집중하며 도공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앞에 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먹물이 담긴 그릇에 손가락을 찍어서 큰 흰 종이에 무언가를 열중해서 그리고 있는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얼굴도 옷도 먹두성이로 지저분해질 정도로 집중하고 있는데 하얀 수염이 보여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흰 한복에 배꼽 위까지 하얀 수염을 기르신 할아버지가 방긋 웃으시며 저에게 아이고 잘하네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미소는 생전 느껴보지 못한 따뜻함을 주었습니다. 조상님께서는 제가 뭘 하고 있든 항상 곁에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도공이 끝나자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조상님들에게 완전한 사랑을 받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제님 진리를 만나고 조상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은 늘 있었지만 이런 체험을 하니 더욱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천지 1월과 조상님께 보은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보은. 저는 가족들과 2021년 3월 4일부터 정성수행을 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에 수행을 하기 때문에 평소보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갖게 되었어요. 또 수행을 하면서 얼굴에 난 뾰루지도 점차 없어지고 감기에 잘 걸리지 않게 되었어요.